오늘은 제 비나무 순을 따러 왔습니다. 제 비나무 순은 매콤한 맛이 나고 향긋한 향이 나기에 옛날에는 장떡을 많이 구워 먹은데요. 저는 이걸 따서 장아찌를 만듭니다. 장아찌 만들어 놨다가 삼겹살을 구워 먹는다든가 느끼한 육고기 먹을 때 같이 한두 개씩 싸서 먹으면은 느끼한 맛도 없고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봄만 되면은 이렇게 통통한 새순을 따다가 장아찌를 담그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산행두 나무입니다. 흔히 이슬아지라고도 하고요. 가을에 한 9월쯤 되면은 이 꽃이 피었던 자리에 우리가 심어서 먹는 앵두와 똑같은 모양의 열매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 산행두라고도 하는데요. 그걸 따서 식용도 하고 약용도 합니다. 이 나무는 나무 잎이 박쥐가 날개 펼친 것처럼 생겼다고 해서 박쥐나무라고 합니다. 주로 이제 경주, 울산, 포항 그쪽 지역 분들은 남방잎이라 해서 굉장히 선호하는 봄나물인데요. 저는 이걸 장아찌를 담급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 장아찌 담그기에는 어리네요. 이 나무는 특히 이렇게 산에 가면은 돌들이 굴러 내려와서 모여 있는 돌러들 지대에 주로 이 나무가 자생을 합니다. 이 박쥐나무 뿌리 껍질을 이제 부정맥 심장병에 약으로 쓰기도 합니다. 장아찌 담으려면은 최소한 한 4, 5일은 더 커야, 잎이 커야 장아찌 담을 수가 있겠네요. 4, 5일 후에 다시 와야겠습니다. 대략 4, 5년 전부터 일요일만 되면은 저한테 약초 실무를 배우러 오는 부산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형제분이 있습니다. 그 형제분들이 제 통통한 제 비나무 순으로 장아찌를 담가서 약초 배우면서 산길 걷다가 점심 먹을 때 약선 수육인 감태 흑돼지 수육을 이 제피나무 순에 싸서 먹으라고 하면 엄청 맛있어 하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방금 통화를 했는데요.
이제 5월 첫째 주 일요일부터 산야초 교실을 운영을 하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지내고 다음 주 주말, 그러니까 5월 5일경 되면은 이제 그분들하고 산야초 교실을 운영을 하는데, 그때 되면은 이거 초피나무 순으로 장아찌를 담가놨다가 약초 실물 배우면서 산길 걷다가 점심시간에 제가 개발한 약선 수육인 감태흑돼지 수육을 여기에 싸서 먹을 겁니다. 박쥐나무가 여기 키가 작은 어린 나무는 잎이 벌써 제법 컸네요. 그래도 아직까지 장아찌 담그기에는 어립니다. 적어도 이잎 크기의 3배 정도 더 컸을 때 장아찌를 담그면 좋습니다. 이것은 우산나물입니다. 이제 비슷하게 생긴 식물로 사깟나물이라는 게 있는데, 사깟나물은 이름에 나물이라는 이름 붙었지만은 독초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우산나물이라고 해서 독이 없어서 나물로도 먹고 장아찌로도 만들어 먹는데요. 향이 아주 향긋하니 좋습니다. 그 이제 사깟나물과 우산나물의 차이점은 이렇게 줄기나 잎에 털이 있고 없는 차이. 그러니까 우산나물은 이렇게 뽀얀 솜털이 있고 사깟나물은 털이 없이 매끈합니다. 그 이제 이렇게 뭉쳐 있을 때 요때가 부드러워서 장아찌나 나물로 먹고요. 이렇게 잎이 펼쳐져 버리면은 억세져서 나물로 먹지 못합니다. 여기도 초피순이 통통한 게 아주 좋네요. 이런 통통하고 부드러운 순으로 장아찌를 담아 놓으면은 그야말로 환상적인 향이 납니다. 약간 매운맛이 있기에 수육 같은 거, 또 백숙 같은 거, 느끼한 기름기 많은 고기를 먹을 때 같이 싸서 먹으면 정말 담백하면서 향이 아주 좋습니다. 얘는 두꽃입니다. 가을에 꽃이 피면은 꽃 모양이 꼭 로마 병사들이 쓰는 투구를 닮았다고 해서 투구꽃이라 그러는데요. 이게 옛날 왕이 죄를 지은 신하한테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하고 내리던 사약의 원료입니다. 아주 맹독초입니다. 이 풀은 쇄신입니다. 잎의 모양이 하트로 생겼고, 땅에 보면은 이렇게 꽃이 피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꽃 모양이 옛날 여인네들이 연지 곤지 찍고 시집 갈때 쓰던 족도리와 닮았다고 해서 족도리 풀이라고 합니다.
주로 이제 매운맛이 나는데, 그래서 이제 양맹을 쇄신이라 그래요. 뿌리를 캐보면은, 뿌리가 아주 가느다란 실뿌리가, 쭉쭉 사방팔방으로 뻗어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을 셋자, 매울 신자 써서 쇄신이라 그러고요. 은단을 만드는 원료입니다. 독초라고 알려져 있는데, 예전에는 제가 이제 약선 요리 전문 식당 할 때는 요 잎만 따서 장아찌를 담았었습니다. 장아찌 담아가지고 한 5, 6개월 숙성된 후에 먹어봤고, 또 손님상에 반찬으로도 줬었는데, 손님들이 매콤하면서 향이 좋다고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도 특별히 어떤 탈은 생기질 않았었습니다. 계곡가에, 물이 흐르는 계곡가에 뱅뿡치가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잎이 어린데요. 잎이 다 크면은 한의사 행제하고 산야초 교실 일정 문제로 통화하느라고 또 영상이 끊겼습니다. 이제 이 뱅풍치는 잎이 크면은 어른 손 한 뼘 반 또는 두 뼘까지 자랍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지리산이나 덕유산 같은 남부지방 산에서 자라는 뱅풍치는 어리뱅풍치라고 합니다. 키가 한 60cm에서 한 70cm 정도 그렇게 자라는 어린 뱅풍치라고 해서 어리뱅풍치라고 하고, 강원도에서는 뱅풍쌈이라고 해서 키가 어른 남자도 뱅풍치 군락지에 들어가면은 사람이 안 보일 정도로 키도 크게 자라고 잎도 엄청 크게 자랍니다. 근데 이제 여기 지리산이나 덕유산에서 자라는 거는 잎의 크기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키도 크지도 않고, 그래서 어리뱅풍치라고 해요. 이것도 쌈을 싸 먹어보면은 참 향긋하고 맛있습니다. 곰치를 산나물의 제왕이라 그러고, 이 뱅풍치를 산나물의 여왕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향긋하고 맛있는 나물 겸 약초입니다. 그런데 이제 환경부에서 어리뱅풍치를 멸종 위기종으로 등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제 씨앗을 파종을 해가지고 키우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채취할 만큼의 많은 양이 자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해마다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번식은 되는데,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와중에 또 멧돼지나 고라니가 이렇게 땅을 파헤쳐버리고, 땅을 파헤쳐가지고 뿌리를 다 캐먹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배낭 뜯을 정도로 많은 양이
자생을 하려면은 얼마나 걸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당기도 이제 싹을 내밀었네요. 씨앗이 떨어져서 발화된 아주 어린 당기입니다. 조금 더큰 개체는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당기잎도 옛날에는 성금초라고 해서 지체 높은 사대부들만 먹었던 나물입니다. 뿌리도 약용하지만은 잎도 나물로서 아주 훌륭한 재료입니다. 요즘에는 쌈밥집 같은 데 가면은 일당기를 쌈으로 많이 줍니다. 그런데 이제 일당기보다 우리 이 토종당기가 훨씬 더 향도 향긋하고 맛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잎을 뜯어서 장아찌를 담글 목적으로 산에다가 당기를 파종을 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큰 씨앗을 맺는 큰 개체가 씨앗을 떨어뜨려서 이렇게 작은 당귀들이 주변에 많이 이렇게 자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종을 사다가 심어뒀던 곰치도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하네요. 그런데 고라니 짓인지 누구 짓인지는 모르겠는데 벌써 잎을 따먹었습니다. 당귀가 곳곳에 싹을 내밀고 이제 번식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게 심은 5kg를 약선요리 25년 전 약선요리 전문 식당 할때좀몇년 지내고 심어 놓은 건데, 그러니까 한 대략 20년 전에 씨앗 파종을 했었던 건데, 모종도 구해서 심고 씨앗도 파종도 하고 했었는데, 산속에 고라니나 그런 짐승들이 살다 보니까 다 뜯어 먹어버리고 번식이 생각만큼 그렇게 왕성하게 되진 않습니다. 여기도 벌써 어떤 녀석이 잎을 뜯어 먹어버렸네요. 이 나무는 벌나무입니다. 산청목이라고도 하고요. 주로 이제 간질환에 약으로 쓰는 나무입니다. 한 15년 전에 나무를 매끄러 구해서 여기다가 심어뒀는데 밑에서 뿌리에서 새로운 나무가 개체가 돼서 올라오기도 하고, 오히려 헛개나무보다도 부작용 없이 어떤 체질의 사람이든지 다잘 맞는 벌나무입니다.